자, 제3자 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인 소송입니다. 우리 경업자 시험에 나왔죠. 인인 소송도 유사하게 나왔어요. 특히 5회 때였나요? 도로조명허가 관련해서 인인 소송의 쟁점이 일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경원자가 나올 차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송 다 알아둬야 됩니다. 전력공사, 해군내 발전소 건설, 전원개발 실시 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주민 다툴 수 있느냐,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죠. 판례 키워드가 떠올라야 됩니다. 대상지역 내면 사실상 추정, 바뀌면 스스로 입증.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의 주민은 처분자가 비교해서 수인하는 데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 뭐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은 개인의 환경상 이익, 개인의 환경상 이익에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죠. 국민 개인 직접적 구체적 이익. 사실상 추정이 가장 중요한 단어네요. 환경상 이익에 대해서 원고적격 인정된다. 대상 밖의 주민이라도 처분자가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이것을 입증하면서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환경상 영향 같은 걸 입증하기는 용이하진 않죠. 사실상 추정, 입증. 자, 대상 지역 안은 사실상 추정, 대상 지역 밖은 스스로 입증. 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엔서에서는 인인 소송,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 침해 우려, 사실상 추정, 원고적격 인정. 끝났네요. 한국전력공사, 해군내 발전소, 승인. 대상 내 주민 다툴 수 있느냐, 환경영향평가,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추정돼서 원고적격 인정, 밖이라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딱이 정도 가지고 전체를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경업자 볼까요? 앞에서 한번 봤던 거네요. 시외버스네요. 갑은 곤란하고 있어요. 자동차 운행자가 급증해서 시외버스가 잘안 되고 있네요. 대규모 운송업은 을에게 새로이 경업자죠. 갑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신규 운송사업 면허를 다툴 수 있느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기존 업자가 신규가를 다툰다? 경업자입니다.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 다른 영업자에 대한 처분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다투는 소송입니다. 신규허가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도 경업자가 될수 있어요. 제재 처분도 사실 되긴 하는데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기존 업자가 침해받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반사적 이익인지 문제가 된다. 경쟁관계가 가장 중요하네요. 법률상 이익인지 또는 반사적 이익인지. 나중에 밑줄 작업을 하십니다. 자, 형광펜 칠도 하는데 밑줄 작업 다 하시고 중요한 건 3단계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허가 특허 구별. 뭐 여기는 중요하진 않지만 허가는 설권, 형성적. 허가는 질서유지, 잠정적 금지 해제, 제한적 자유 회복, 명령적 행위. 구별은 최근에 상대가 되고 있고, 동네 판례는 기존 업자가 특허면 법률상 이익, 허가면 반사적 이익. 그래서 원고적격을 부인했죠. 여기는 인정이고. 최근 판례는 수익시효 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면 기존 업자는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다툴 제3자의 면허 인가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자, 경업자 소송. 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당 경쟁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 조문을 이거 찾아야 돼요. 기록 자료 같으면 참조 조문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X에 의뢰된 시외버스에 대해서 소송 제기.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종례 판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최근 판례만 과당 경쟁, 경영 불합리 방지 취지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특허 구별 상대와 이것 정도 체크 더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업자가 특허면 법률상의
원고적 개인 이점. 허가면 반사재기, 원고적 개 부정, 채권 판례. 근거 법률이 과당 경제, 기존업자, 당사자 격 인정.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경원자는요, 최근에 중요한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경원자는 좀더 자세히 아는 게 좋겠습니다. 한계소 LPG만 허가가 가능해요. 근데 갑과 을이 동일 구역에 LPG 허가 신청을 했어요. 복수 신청, 경원, 원, 민원이 경, 경쟁적인 거죠. 신청은 다 민원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툴 수 있겠느냐? 을이 허가를 받았네요. 판례. 신청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걸 경원 관계로 부르죠.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때. 이 키워드 많이 나오죠. 특히 귀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의 허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될 수 있을 때. 처벌을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벌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취소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부정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경원자 소송, LPG 충전. 을에 대한 허가는 갑의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 관계에 있다. 갑은 을의 허가를 취소 후 다툴 수 있다. 핵심은 경원 관계네요. 특히 LPG 많이 나와요. 자. 다음은 단체 소송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네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이네요. 작년에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제가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었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로 나왔죠. 환경영향 평가. 원자력 허가 처분에 대해서 환경보호단체가 환경보호라는 정관의 목적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공익소송이죠, 이러면. 공익소송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타적 단체소송은 아직 판례가 없고요. 이기적 단체소송만 판례가 있고, 올해 8회 변시에서 출제된 건 이기적 단체소송이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이익은 공익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타적 단체소송이 되죠. 집단의 이익보호, 이게 바로 이기적 단체소송입니다. 단체소송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긴 한데 그 논란은 사실은 이타적 단체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이기적 단체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는 없어요. 객관소송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다. 이 설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존립 목적인 정관에서 정해진 존립 목적인 공익이 침해될 때 원고적 인정해 주자. 판례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자,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툰 올해 시험 문제네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수 없다. 원고적격 부정이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중의했습니다. 자, 사실 이걸 객관소송을 볼 건지 또는 정관 목적인 존립 목적인 공익 침해를 인정할 건지 두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모의고사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이기적 단체소송이 나왔지만 또 이타적 단체소송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례가 있는 쪽으로 시험을 내다 보니까 판례가 있는 이기적 단체소송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판례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관의 목적 중요해요. 정관이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는 이제 헌법 같은 거니까. 그리고 외국의 입법 내에 보면은 이러한 이타적 단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도 있거든요.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법에 대한 신고와 신분보장 요구 조치가 있었어요. 국가기관은 의뢰의 조치 요구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 원고적 개헌 특혜급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네요. 국가
단체의 원고 적격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원고 적격을 다시 또 이렇게 크게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는 둬야 됩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주간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이런 사익보는 결국 국민의 법률상 얘기인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런 공익침해를 이유로 국가기관 등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보익이 있겠느냐? 부정설 안 된다. 이건 왜? 주간소송에서 이 주간은 국민의 사익으로 본다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긍정설은 주간의 주간을 개별적 이익침해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공권 중 국가적 공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서울대 법인화 전에 관악구 보건소장과 서울대가 붙은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대에 설치돼 있던 보건소를 폐지시켰는데 그 당시 아마 2, 30년 정도 존속했던 보건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붙었었죠. 이게 중요하네요. 최근에 경기도 성안의장하고 국민권익위가 붙었던 사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인정했죠. 실제 답안지 쓸때이 번호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행정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 발생, 다툴 별다른 방법 없고, 항고소송 제기가 유유적절할 때다 중요합니다. 사안 포섭할 때도 번호를 붙이지는 마세요. 자,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경기도 성관위정과 국민권익위 분쟁이죠. 키워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요. 다른 행정기관의 일반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 발생, 조치를 다툴 별다른 방법 없고, 항고소송 제기가 유유적절할 때. 저는 키워드 이렇게 잡습니다. 일방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 발생, 다툴 별다른 방법 없고, 유유적절, 항고소송이 유유적절할 때. 사실 학설 다툼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더 중요하죠. 자, 너무너무 중요해서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너무 중요하면 안 나오게 돼요. 왜요? 중간고사 같은 데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밑줄 작업까지 하십니다. 지금 이건 3단계 정리가 아니에요. TRS 정리는 상단계로 정리하니까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주황색이에요. 밑줄 작업은 여러분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통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보관서는 항고소송 주관소송, 본소의 이익은 사익보, 주관소의 주관을 개별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견해. 관악구 보건소장, 이건 법인화 전이니까 경기도 성관이 사건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사 능력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당사자 능력까지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당사자 적격의 논리적 존재인 당사자 능력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을은 권익위의 요구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조치를 다툴 별다른 방법도 없고 항고소송 제기가 유유적절하니까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갔습니다. 심화학습은요,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국가의 원고 적격과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고 적격은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예요. 즉, 법률상 이익을 사적인, 개별적 이익으로, 사적 이익으로 볼 거냐, 개별적 이익으로 볼 거냐, 개별적 이익으로 봐서 국가적 공권인, 이런 공익도 포함시키자, 이런 말이죠. 국가적 공권을 포함시킨다. 국가기관은요, 대체로 부정하는 견해가 많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핵심은 뭐냐? 국가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13조 피고적격은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12조 원고적격에 준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은 논리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은 누구한테 인정돼요? 자연인 법인이죠.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포함됩니다. 8조 이하에 따라서 민수법이 준용되면 민수법 51조 이하의 내용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협의의 소익. 뭐 이런 해석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와 국가기관을 좀 나눠라. 그리고 여기서는 원고적격의 논리적 전제인 당사자 능력도 논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개별적 이익으로 본다면 국가적 공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머지는 다 형광펜입니다. 자. 다채롭죠? 자, 뭐 이름도 다 공개되고, 예,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 12호 전문가 후문을 구분하지 않고 근거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제외가 된다. 다만 고교 퇴학 처분에서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킨 판례가 있다. 예외적인 판례죠.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 없을 때는 쓰지 마세요. 소액이 없는 경우 두 문자 소원사항이죠.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을 때 시간 될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재정행정처분이 기간경과로 효력이 소멸했을 때,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가중 또는 전제요건으로 삼아서 장래 재정적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뒤에 나오니까 지금 간단히 친 겁니다. 원상회복 불가능은 철거 완료됐을 때죠. 뭐 건축 완료 또는 철거 완료 이런 겁니다. 자, 또는 임기가 완료됐다. 그러면 지위 회복은 안 되는 거죠. 사정 변경으로 권익침해가 해소됐다. 퇴직처분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합격했다. 뭐 이런 거죠.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인가와 기본행위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기본행위가 하자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은 변론. 기본행위 무효를 내어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왜? 보충적 회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실효적인 기본행위를 다투라 이거죠. 여기는 간단히 처리한 이유는 답안지 쓸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불용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위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네요. 탑픽이 취소는 계속 중 해당 제품이 폐기 완료 불용에 의한 제재처분 기준 1개월 영업정지 기간도가 소액이 있느냐 1살 불용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장래 가중적 위험을 사실성 위험으로 보면 소액을 부정한다. 종례 판례입니다. 2살은 행정규칙으로 보면서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가중적 제재 위험을 구체적 형식적 위험으로 보고 수익을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삼성은 법규성을 묻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준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사설은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수익을 인정하는 전합 소수견이었습니다. 최근 전합 다수견은 불행히 법규성을 묻지 않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준수무, 법령 준수무가 있는 거죠. 위반하면 내부적 징계책임을 지니까 장래 가중적 위험을 구체적 현실적 위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인정한 것이죠. 사실 학설 다툼이기도 하지만 1설은 종래 판례죠. 2설, 3설까지 갔는데 뭐 2설, 3설까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정확히 있으세요. 불용의 법치성을 묻지 않고 법령상 준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현실적 위험입니다. 이 키워드만 정확히 살립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답을 틀리는 것도 데미지가 커요. 실무자를 뽑는 시험에서는. 이런 학설 암기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학설까지 암기할 정도의 특혜급은 아닙니다. 폐기행위는 수거 폐기는 즉시강제라고 했죠. 권사입니다. 폐기 완료됐다면 수익이 부정되는 게 원칙이죠. 1개월 영업정지는 장래 가중적 제재처분 구제 현실적 위험으로 소액이 인정된다. 고급여성 청구와 관련해서 소액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 왜 그래요?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소액을 인정해서 위법성을 항고성으로 판단받는 것이 주문의 기판력에 의해서 국가배상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선결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법성은요, 취소 판결을 안 받더라도 가능하죠. 위법성 항의는 구성요건제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고유가시까지 요구하니까 소액을 인정할 실익은 없다 이렇게 갑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죠. 폐기 제품 소액, 불영, 가중적 소액, 폐기는 즉시강제 권사, 따라서 처분성은 인정, 완료됐다면 소액 부정, 1개월 영업정지, 도가 됐더라도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 인정된다. 근데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1년 내 다시 위반했을 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년이 도가 됐는지까지 꼭 찾아야 되고 1년이 도가 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써줘야 됩니다. 자, 구속요건제 효력 즉시강제 찾아줘야 돼요.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